안녕하십니까. 요거 전달합니다. 예. 요거를 누르시면요 오픈가 되고요. 이게 빨간 버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샅샅이 한번 마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고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선수들의 방을 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방이니? 오, 김성윤 선수 방이구나. 야, 여러분. 여기 차만 못 보여주겠습니다. 와, 너무 더럽다, 방이. 지금 정리해야 돼가지고. 룸메이트는 어딨어? 영원히 잠시 옆반내로 왔습니다. 자, 성윤이. 예. 오늘 잘할 거야? 예. 잘할 수 있어? 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연주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 올해 좀 예, 잘해가지고 1군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은 더 이상 보지 않는 걸로. 너무 더럽다? 좋았어. 잘 자. 형님! 대답해라! 민호입니다! 이야, 우리 베테랑은 벌써 자려고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뭔데? 야, 라이언스 DB. 갑자기? 우리 투수 최고참, 야수 최고참 파이팅 해봅시다. 둘이 합이 몇 살이죠? 서른아. 마흔 둘이거든. 마흔 둘이에요.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올해 둘이 세이브 몇 개 하면 되냐? 그럼 30개 하면 30개는 더 해야지. 한 30개 하면 이제 큰 절 한번 올려야죠. 30개 하면 400개니까. 네. 더 해야지. 올해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수환이 형. 그럼 나 세이브 하는 것만큼에 너도 홈런을 쳐라.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홈런 몇 개 칠 수 있는데? 박경환 선배님의 기록을 일단 넘어보도록 몇 갠데? 313개. 네가 지금 몇 갠데? 제가 303개. 아 그럼 뭐 15개도 안 되는 거잖아. 일단 15개 목표 잡고 해보겠습니다. 아 15개 쳐야지. 20개 내기. 무슨 내기? 뭐? 무슨 내기? 아난티 콜. 숙박, 숙박권. 그래, 너는 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콜. 승환이 형 30세이브 못하면은 형은 야구장에서 팬들 500명 팬사인회. 아니 그런 걸 그러지 말고. 네. 같이 하시죠. 뭐 형수님이랑 아나한테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 저녁까지 네가 와서 같이 콜, 콜 같이 우리 이렇게 목표를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수환이 형 방 구경 잘하고 갑니다. 이제 방 싹 돌러 가야 돼요. 굿나잇. 나중에 집에도 한번 오세요. 오 수환이 집 좋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비렐라 방이에요. 비렐라. 비렐라 민호 오픈 더 도어. 와우. 요호. 라이언스 TV 인터뷰. 노. 레미 포슨 클로. 오케이. 오, 피엘라의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짜라라따. 아, 잘못했어. 드래기. 와, 피엘라 방은 여러분 비타민이 엄청 많아요. 오. 몸이 좋은 이유가 있어. 피렐라도 방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뮤시, 뮤시. 피렐라, this no, year, guys. This year home run how man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 don't know. I just wanna be a champion. Champion this year, please. Champion? Yes. Okay. Lions fan? Lion fans. Yeah. Love you guys. 사랑해, 사랑해. Okay, dance time. 사랑해. This time. What? 1, 2, 3, 4. 사랑해. Oh, dance? Dance. No, no, dance. Dance. No, no, I'm not a dancer. 1, 2, 3, 4. Okay. Okay. Good night. See you tomorrow. Bye bye. Jose, thank you. 이재익이랑 최충현 반입니다.
Let's go. 빨리 문 열어라. 자. 최지현 선수 자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좋았어요. 오늘 피칭할 때 공이 굉장히 좋았던데 어떻게 올해는 좀 야구 좀 합니까?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근데 이렇게 여기 이 탄 자국이 너무 심하긴 진 아직 헤어밴드 끼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봐 보여주세요. 이 정도면 약간 헤어밴드 느낌. 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 이 방은. 오, 여기 냄비 같네, 냄비. 이렇게 쉬는 날, 라면 같은 것도 한 번씩 한국 음식이 그릴 때, 라면도 끓여 먹고. 오늘 여긴 이제 내일 간다고 이제 짐도 좀 싸놨네, 이 방. 자, 이제 팬분들한테 감사의 댄스 한번 하자. 중현이 대표로. 엄마 꽂았어? 너의 춤에 맞는 간다? 간다? 고생했어? 고생다. 쉬십시오. 자, 푹 쉬고. 네. 자, 52호 누굴까요? 라면 냄새가 나는데? 와, 라면 냄새. 왜 방에서 라면 냄새가 나? 성민아? 예? 잤어? 네, 자려고 합니다. 어, 이상민 선수. 이상민 선수 방에 습격했습니다. 자, 예. 뭐야? 그냥 가시적인 미소. 자, 성민아. 예. 라운지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 반갑습니다. 성민아. 예. 전 뭐니? 저거의 용도 뭐야? 마사지. 무슨 마사지인데? 불편한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여줘? 팬티 입었지? 팬티 입었네. 이렇게 네, 허리를 네, 허리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오. 라이온즈 팬 사랑해 한번 해줘. 라이온즈 팬 사랑해요. 아니 손도 하트 그려줘야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상민이가 조금 가식이 많아요. 가식 덩어리. 아닙니다. 아니지? 네. 우리 잘하자. 예. 파이팅. 네. 고생했어. 푹 자. 네, 그렇죠. 자, 54호. 54호는 누굴까? 들어가 봅니다. Excuse me. 오호! 야! 구자욱 선수 방이었구나. 팬티 입었어? 아, 입었지? 어, 입었지? 재성이는, 오, 스윙하고 있었어, 방에서. 이야! 자, 여기 앉아보세요, 두 분 다. 자.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올 시즌은 목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목표 좀 높게 잡아야 될 것 같고 꼭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는 걸 목표고 민우 형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민우 형 뒤에서 잘 맞춰가지고 그만해요. 너는 이제 자, 인터뷰 안 해도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 코스끼리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해서 한 번 더 FL 한다는 목표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고참에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김재 선수가 바로 아직 그만하세요. 벌만큼 벌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너는 그래 솔직해서 좋아. 죄송해요. 그만 변치 않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오, 주성이 좀 다른데요? 어. 아니, 둘이 있을 때는 민호 형이 제가 그냥 아, 있죠. 자, 이번 스프링캠프 너무 고생했고 한국 가서 좋은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화이팅! 아, 불 켜. 불 켜. 야, 벌 써져, 너희들. 자려고 누웠어.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안 왔지? 늦은다. 야, 핸드폰 보고 있었네, 야, 씨. 아, 뭐, 자는 척 하고 있어. 자, 여기 떠오르는 샛별. 자기소개 해봐.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김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 청결한 상태는 오, 뭐 양호, 깨끗해. 야, 이 정도 약간 병 아니야 이거는? 약간 살짝 있긴 한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찬이다. 이거는 재상이. 네. 여긴 태훈이. 상표를 이렇게 앞으로 맞춰놨네. 야, 여기 인터뷰 안 해야겠다. 그냥 가야겠다. 이봐봐. 야, 찬스. 야, 이거 병이야,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각 맞추지 말라고, 이런 거. 어, 이런 거 하지 마. 예.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누구야? 이거 또 태훈이 거야? 야, 이런 거 하지 마. 야, 이런 거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이거. 자꾸. 자기 압박감에 산단 말이야, 이러면. 어, 이러면 안 돼. 재상이가 약간 사람 같네. 자. 여러분. 삼성 첫 홈런, 준희치 연습 경기. 자기가 연패 때 유일한 1득점이 태훈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기념이지? 네. 라이온즈 박물관에 놔둘까? 나중에 우승하면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필요 없어. 아, 재상아. 네? 너 아버지와 나와의 연관관계가 뭔지 알아? 연관관계요? 응. 잘 모르겠어. 같이 연금 받아. 아버님 연금 받으시지? 네. 형도 연금 받아. 자, 재상이는 여기서 아빠한테 영상편지. 자, 영상편지 한번 가자. 영상편지. 어. 어, 그동안 운동하면서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는 이제 야구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백증과 이제 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54호. 자, 54호. 54호는 누굴까? 들어가 봅니다. 아, 니네 바이구나. 야, 백정이야, 너 찾아다니는데 지금 자꾸 어디로 왔다 갔다 해. 저요? 여기 라이즈 TV에 앉아봐. 우리 방망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무슨 공부? 야구요. 삼성 팬분들 인사 한번 해. 안녕하십니까. 활짝 한번 웃어줘. 넌 활짝 한번 웃으면 돼. 팬들 너 웃는 거 보고 싶대. 한번 활짝 웃어줘. 아, 더 웃으라고! 팬분들께 올 시즌의 목표. 최대한 많이 이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야, 나 지금까지 이거 방송하면서 지금 예능이었는데 갑자기 너한테 이거 다 큐가 됐잖아. 다 큐가 되면 어떻게 지금 나 예능을 어떻게 살려서 왔는데. 지금 밖에 듣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진짜 엄청 웃겨. 팬들은 절대 못 보는 이 웃음이야 이거. 와, 구자 선수. 자, 제 뒤에서 계속 스윙하고 있어 지금. 정현이 형이 알려주고 있었어. 뭐? 정현이 형이 제 타격품 잘 봐주시고. 그래서 뭐가 문제래? 네? 정현이 형이 여기 코어에 힘을 좀 주고 있으면 중심이 잘 잡히. 그건 당연한 기본 아니야? 근데 막 힘 빼려고들 하잖아. 나도. 그 기분을 생각해서 입고 있거든요, 맨날. 응? 그 기분이라 생각해서 입고 있거든요. 응. 힘을 주려고 하면서 힘 빼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힘을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아, 힘을 빼더라도 코어에는 힘을 줘야 된다. 네, 근데 전부 다 힘을 빼버리니까 좀 루즈해진다. 이야, 이 방 괜찮다. 응? 예능에서 지금 갑자기 다큐가 딱 됐어 지금. 약간 우리 야구를 되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 그건 진짜 확실하죠. 재현아, 팬분들 안녕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많이 가십시오. 62호 간다. 아, 얘 방이 헷갈리네. 야 불 켜. 나와. 네. 뭐야, 불 켜. 뭐야 너희들 이 더러운 방 봐. 야, 이게 야구선수 방이지. 이 삼각김밥 뭐 한 일주일 됐어? 안 먹어, 안 먹어. 어, 나와. 가봐. 자, 이불도 켜봐. 인터뷰 해야 돼, 너희들. 이게 불이 안 켜져가지고. 안 켜져? 네. 올라와. 너희는 방 입구에서 해. 방이 너무 더러워. 안 되겠어. 네. 자,
방을 봤는데 너무 더러워. 둘 중에 누가 후배야? 제가 후배입니다. 근데 방 청소 안 해? 아닙니다. 방에서 윤동이 너가 약간 좀 쫄고 있을 것 같은데? 승현이가 좀 내가 거칠잖아. 맞지? 네, 아닙니다. 거칠잖아. 승현이는 아파서 좀 며칠 동안 쉬었고, 윤동이는 이 공 던지는 0점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 던졌고, 또 나도 열심히 잡아줬고. 형이 어떻게 던지라고 그랬지? 야, 자세 잡아봐. 뒤로 가. 네. 뒤로 가. 와인드 패스 던져봐. 내가 가르쳐 준 걸 해봐. 너는 원래 어떻게 던져? 그래. 내가 어떻게 던지라고 그랬지? 상체 얼굴을 고정시켜. 그래. 그래. 그만하면 오래 된다고. 예. 여러분들, TV 중계에서 윤동이의 정수리가 만약에 보인다, 그럼 저한테 신고해주세요. 자, 나지 팬분들한테 이제 인사 합니까? 해. 아, 예. 네, 올해 좋은 모습으로, 네, 너무 잘하겠습니다, 올해. 저도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이제 끝내야겠다, 나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인터뷰를 했고, 지금까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출연료는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이TV 구독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저희 하이가 또 유튜브 하거든요. 하이TV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기 바랍니다. 제 방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 방은 침대가 이렇게 침대가 4개입니다 예. 약간 귀신들과 잤는 느낌도 좀 들고. 지금까지 강민호와 함께했습니다.